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말벗이 되고 싶은 말벗TV 강지연입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다르시죠? 저도 좀 낯설기도 하고 새롭기도 한데요. 제가 고민 영상을 올렸더니 저의 많은 지인분들이 SOS를 해주기 위해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중 한 분과 오늘 한번 콜라보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소개를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한 8년 정도 전에 같이 4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같은 직장에서 가르치는 일을 함께 했었고요. 8년 만에 정말 저의 고민 관련된 영상을 보고 연락을 줘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기도 하고 정말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을 해결해 주려고 발벗고 나서서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컨셉으로 찍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디오 편집자고요. 네, 이름은 조진희라고 합니다. 네, 지연 씨의 네, 오래된 친구고요. 네, 저희가 동갑내기 친구여가지고 좀 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네, 네, 저의 틀을 좀 깨기 위해서. 아니 비디오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맞아. 너무. 맞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편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 네. 싶은데 될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제가 고민이나 아니면 이 주제를 미리 얘기를 해달라고 그럼.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그러면은 또 예전처럼 막 준비를 100만 개 해가지고서는 또 선생님처럼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지금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긴장됩니다. 사실 내가 하나 고민이 있는데 이게 말을 할 때 양쪽의 입이 똑같이 움직여야 되잖아. 근데 나는 보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그래서 입모양이 삐뚤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그게 나도 그런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해. 그래서 한쪽으로 삐뚤어지는 걸 알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내려간다 그러면 오른쪽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야,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아니 진짜로 그래서 나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어느 쪽이 삐뚤어진지 아니까 계속 그걸 보고 연습을 하는데 그래도 영상을 보면 자꾸 삐뚤어진 게 보여. 그리고 내 영상을 보면 내가 더 잘 보이지. 다른 사람들 모를 수도 있어. 아 그래? 어쨌든 오늘 그럼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내 눈은 잘 안 보여. 아 진짜?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윗입술을 많이 안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별로 티가 안 나. 그런데 웃을 때나 약간 썩소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처럼 약간 어색한 웃음이 나오면 그러면 한쪽 고리가 올라갈 수도 있지. 근데 아주 심각하지는 않고 약간 본인이 신경 쓰이는 정도인 것 같아. 아니 근데 나는 이제 비디오를 찍어서 영상을 계속 보니까는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누가 그런 얘기 안 했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진 않지. 그치. 누가 그런 얘기를 나한테. 근데 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게 너무 거슬리게. 이 표정 자체를, 입모양 자체를 좀 이렇게 교정하는 방법? 그냥 신경 써서 올리란 말 말고. 알았어. 일단 전문가답게 얘기해줘. 지금 바로 생각이 나는 거는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그 입모양이 있어. 우리나라 발음은 모음이 되게 중요해. 자음은 뭔가 혀 안에서 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모음은 입모양으로도 교정이 되거든. 지금 입모양이 삐뚤어졌다고 하니까 그 모음 발음 연습하는 것처럼 입모양을 만들어 보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제대로 된 입모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장 우리 기본이라고 하는 아, 에, 이, 오, 우. 시작. 아, 부끄러운. 아, 에, 이, 오, 우. 그렇지. 떨지 말고. 입술이 떨려. 긴장해서 그래. 긴장되지, 당연히.
처음이면 어. 에이오우 지금 하나도 모르겠지. 내가 어떤지 핸드폰으로 한번 비춰봐. 비춰보고 아니 검은 화면으로 그냥 여러분 검은 화면 검은 화면으로 비춰봤을 때 아라는 소리를 내면 입이 내 소리 봐봐. 나를 봐봐. 아. 아. 이렇게는 턱이 내려와야 돼. 이 정도는.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렇게 보여줘야 돼. 아. 이렇게? 아. 맞아. 근데 그때 입모양이 동그란지를 봐야 되는 거야. 아. 보통 삐뚤어지면 아. 되거나, 아. 되거나, 아. 되거나, 옆으로 아. 이렇게 벌어지거든. 아. 그렇지. 이렇게. 아. 그렇지. 그 입모양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하나씩. 에. 자, 에 라고 했을 때는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 그거를 약간 옆으로 벌린다는 느낌으로 에. 에. 그렇지, 그렇지. 여기가 약간 눌리는 거야. 에. 근데 이게 평행하게 똑같이 벌어져야 돼. 한쪽으로 에. 이게 아니라 똑같이 에. 에. 그래서 이게 필요해. 이거 거울을 보지 않으면 안 되거든. 이거 꿀팁이네. 그치, 그치. 그리고 이. 이가 제일 중요해. 만약에 입모양이 틀어진다 그러면 이라는 입모양을 했을 때 가장 삐뚤어 보이거든. 한번 해볼까? 이. 떨지 말고 그냥. 자, 우리 보통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입모양을 할 때 이라는 건 가장 쉬운 모양인데 이걸 어렵다고 느낀다는 건 그만큼 많이 웃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한쪽을 좀 힘을 주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라는 입모양은 그냥 웃는 느낌으로 이. 스마일 스마일이라는 느낌으로 하면 돼. 맞아. 이. 맞아 맞아 맞아. 이. 그때 거울 봐봐봐. 이. 그때 삐뚤어지지 않잖아. 그러면 윗입술도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내가 말을 할 때 이 입모양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발음이 나왔을 때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할 수 있어. 이 계속 떨리거든. 안에서. 지금 이게 나도 모르겠는데 떨려. 이게 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웃을 때도 옆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입 모양이 돼야 되거든. 근데 사람들한테도 시켜봐도 이게 의외로 잘 안 돼. 그러네. 이. 그러니까 잘 웃어봐. 평소에 많이 웃어야 이렇게 나 거의 10년간 웃지 않고 사는 것 같아. 알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오는 입을 모아줘야 되는데 여기가 당길 정도로 모아주는 거야. 오. 우리는 오 발음을 이렇게까지 모아서 안 하거든. 그냥 어제 오늘 이 정도 하지. 오늘 이렇게 안 하잖아. 그렇지.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 사실 제대로 된 발음이야. 그리고 입모양도 마찬가지. 발음이랑 입모양은 같이 가는 거거든. 자꾸 입만 보여. 근데 발음을 내가 생각해보니까 근무할 때 우리 뭔가 회의 때 발표하거나 이럴 때 항상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 발음? 다시 얘기해보라고 하거나 잘 못 알아듣거나 아, 내가 얘기하면? 아, 진짜? 왜냐면 웅얼거리는 소리가 있어서. 아, 뭐 그렇지. 그런 게 있지. 그래서 혼잣말 하듯이. 그건 입을 안 벌리는 거거든.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아라는 입 모양만 해도 입이 벌어져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은 이런데 그 정도면 안 돼. 아니, 이렇게 고과술 하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소리가 막힌 소리가 나고 아니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 준희 교수 되게 게으르지 그러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아니 말을 할 때도 입을 안 벌리고 웅얼거리는데 뭘 움직이긴 하겠어? 막 이러는 거야. 얘기했네 발음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했었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있다는 거지. 근데 사실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 많지 않아. 그렇지. 나도 얘기를 안 했잖아. 사실 이게 없으면 또 그래서 진짜 입이 삐뚤어진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삐뚤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삐뚤어졌다고 생각하면 내가 의식적으로
올라갔든 내려갔든 그걸 좀 맞추려고 거울 보고 연습하는 거. 그리고 지금 기본 입모양 해보는 거. 이것만으로도 좀 교정이 되지. 오, 우. 그렇지, 그렇지. 오, 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입이 나왔대. 오, 턱이 나왔어? 턱이 자꾸. 좀 말이 많이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대사 재밌지 않아요? 뭐? 고기를 먹어요? 아니요, 안 먹어요. 한번 해봐. 그냥 원래대로. 원래대로면 고기를 먹어요? 지금 봐봐. 거울 봐봐. 거울 보고 그대로 해봐. 웃겨서 못 하겠어. 자, 그대로 방금 한 것처럼. 고기를 먹어요? 지금 느낌이 어때? 고기를 먹어. 뭐 크게 변화가 없네. 자, 이거는 사실 입을 벌리는 발음이 많지 않아. 왜냐면 고도 앞으로 나오는 거지. 기를 다 옆으로 벌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아 발음이 하나도 없어서 아니요 안 먹어요 해볼게. 아니요 안 먹어요. 아니요 안 먹어요. 자, 우리 아까 아 발음 어떻게 하기로 했지? 아, 그렇지. 아니요 안 먹어요.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소리가 안 먹어요. 소리가 다르게 들리잖아. 아니요. 아니요. 소리가 다르지. 아니요. 그렇지. 안 먹어요. 맞아. 되게 어색하지. 근데 듣는 사람들은 훨씬 그게 편안하게 들려. 우리가 소리를 막혀 있는 소리를 낸다고 하잖아. 그러면 막히는 이유가 뭐겠어? 좀 답답한 소리라고 느껴지는 거는 목에서 나는. 그렇지. 목에서 나는 소리랑 또 소리가 나오는 최종적인 곳이 어디야? 입이잖아. 입. 입으로 소리를 내잖아. 그러니까 입이 안 벌어지면 그러면 당연히 소리가 막힌 소리가 나지. 그래서 입을 안 벌리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면 발음도 무너지지. 소리도 명쾌하게 안 들리지. 그래서 조금만 벌려줘도 소리는 다르게 들려. 아니요 안 먹어요. 그렇지. 입도 안 삐뚤어지고. 아, 그랬어? 그랬어? 아니요? 하면서 옆으로 조금 가거든? 어가 그런가? 그랬어? 한번 거울 볼까? 본인이 느꼈을 그랬어? 아니, 모르겠어. 어떤 건지? 언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가 뭔가 집중해가지고는 막 말할 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지금은 신경 써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잘 신경 쓰면 안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면 매일 신경 쓰면 되지. 오늘 주제는 이거네. 그냥 신경 써서 말해요. 맞아. 왜냐면 나는 항상 강의할 때도 평소에도 신경 써서 얘기해라. 그러지 않으면 안 고쳐지거든. 우리가 뭐 이거 찍을 때만 딱 긴장하고 할 순 없잖아. 사람들이 나한테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평소에도 그렇게 말하냐는 거야. 평소에도 이렇게 말해요. 진짜 평소에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평소처럼 하는 거잖아. 아, 그런가? 평소랑 똑같아. 그러면 강의 땐 더 경직되나 봐. 지금보다. 지금은 난 굉장히 프리한 건데 방송할 때랑도 또 다르고. 나 혼자 찍을 때. 그 혼자 찍을 영상 보니까는 막 정 떨어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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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말벗이 되고 싶은 말벗TV 강지연입니다. 너무 정이 떨어져. 너무 있잖아. 이게 또박또박 정확하게 얘기를. 물론 직업이 그런 거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는 하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차가워 보인다. 그래. 그 고민 영상을 보고 나한테 피드백한 게 거의 비슷해. 선생님 같다. 지루하다. 말이 느리다. 근데 내가 강의할 때는 그렇게 말이 느리지 않거든. 근데 영상은 그 방송의 느낌이 커서 이걸 찍는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 아침 방송 같다고. 근데 진짜 그 느낌이야. 그걸 하는 느낌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는 내가 말이 느리기 때문에 말이 느리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는데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보였어서 어떤 분은 1.2배속으로 해달라. 아. 그래서 나는 급발휘가 안 된다. 그러면 1.2배속으로 돌려들어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고치고 싶은데 그래도 오늘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신경 써서 좋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모양보다는 발음. 발음. 발음이 나는 사실 소리를 고치고 싶은 사람도 발음을 고치거든. 그러면 내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입만 벌려도 소리가 다른데. 그러면 나는 내가 말할 때 입모양을 좀 고치고 이런 좀 신경 써서 말하면 괜찮을 것 같아? 어! 지금 모아지는 건 아주 잘하는데? 고치고 이런 거 고치고 자꾸 신경 쓰이네. 이거 오보다는 사실은 R을 더 신경 쓰면 좋지. 벌리는 발음 안 하기 때문에. 아니요? 안 먹어요? 아니요? 안 먹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요? 안 먹어요. 그렇지만 배고파요. 아 발음이 중요하다는 거? 아는 턱이 내려와야 된다는 거. 보통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얘기하잖아. 이걸 예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약간 우리는 배울 때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 입안이 보이지 않게 좀 말하려고 하지. 맞아. 밥 먹을 때도 말하지 말라고 배우고 근데 요즘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영향이 큰 것 같아요. 해서 뭘 따라하라고. 아니 소피언이 좀 전에 안녕하세요 했잖아. 어때? 발음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래도 잘하시는 거 아닌가? 아 진짜? 외국인들이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돼. 알았어.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말을 알았어. 안녕하세요 이 정도 하면 안 되잖아.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안 더 벌려야 돼. 안녕하세요? 그렇지. 안녕하세요? 아니요? 고기는 안 먹어요. 오늘은 여기까지.